아. 나도 좀 기억해줘. 우리 팬님 감사합니다. 네, 기억할게요. 알프야 드려. 아. 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언성 높이지 않게 돼요. 아이고형에서 코트 팬락바 꿈 해외 코트 행복길만 걷자. 아 진짜로 아이고형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나 기억하겠고. 나 이제 시작합니다. 약발방. 감사합니다. 돌 켜고 막.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해라 그냥 이제.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시지? 희연님. 누굴 강태해요? 아 맞다 나 닉네임 안 바꿨네. 희연님이 누군데요? 아 죄송해요 제가 희유가 아니라 제가 노래하는 코트인데요. 어? 아니. 아. 아 제가 근데 저를 밝힘으로 인해서 남성분 한 분이 자꾸 탄식하시는데 이유가 뭐죠? 아, 방장님이신가요? 네? 전 여잔데요? 아니 그 아까 탄식하셨던 남자분이 계셔가지고 아 에? 아닌가요? 제가 했어요 제가 인사하자마자 그냥 아 막 이러더라고요. 오 진짜 코트님, 코트님 방송 중이에요? 오 진짜 코트님이에요? 아 네네 진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트가 네. 아 그 아 자 일단은 오해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요 BTS 사촌님 맞다 인사해보자 아, 이게 뭐냐 일단 토큰 지금 켜놨어 어 살총님이 또 500개를 현생 살다 아프셨고 현 카페보다 놀라서 왔어 무슨 아 어제 엊그제 있었던 일 얘기하는 거구나 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내가 팬관리를 못해서 나의 무능함 때문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 근데 비단 내 문제만은 아니야 방송이 고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커넥션? 어떤 그런 그 유착관계?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내가 방송하는 시간에 다른 BJ 포함해갖고 뭔가 이렇게 그 존목질하는 그런 비번방을 내 고매가 방송을 킨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블랙을 다 때려버렸어 방송에 좀 많이 도움이 됐던 친구들을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나 이제 할게 컨텐츠 진짜로 이 통칭 안마빵 예 출입을 하셨다가 저 왔거든요 예예 아 네 아니 들어오자마자 총성이 터져갖고 죄송합니다 예 무슨 얘기들 하고 계셨나요? 코트님 뒷담화네 아니 예. 그 코트님 노래 중에 오늘이 지나면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니 코트님 안마빵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니 제가 안마빵을 간 게 그 저 님이랑 무슨 관계가 그러니까 있다고 무슨 취향 받으셨어요? 시안부 공장님이 밤마다 저분이 님 뭐 안마빵 주신이다 아니야 저 사람 잘못 알고 있고 저는 안마빵이 네. 아니라 저는 건마를 간 거예요 네 아, 뭐 여자친구도 예예 저 잘 모르시는데 퇴폐업소 간 적 없고요 그 증거 있으시면 증거 얘기하시고 저 닉네임 노래하는 코트 해놨는데 제가 먼저 여러 명에서 이렇게 한 명 타겟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조리 돌림하는 거 좀 하지 말아주세요 시안부님 사과하세요 그 제가 이 주제를 먼저 꺼낸 게 아니에요 아 네 시안부님 아이고 5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00개 감사합니다 조금 보러 올게요 누굴까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다들 양심 돌아가고. 있나요? 500개면 아이고 와, 죄송합니다 100개까지 아 이 정도면 저희 뽀찌 좀 빼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 뽀찌를 떼달라고요? 네 별 거지같은 년을 다 보겠네 씨발 무슨 기여도가 있다고 씨발 내 별풍선에 아니 무슨 기여도가 있다고요? 거지 새끼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니 거지 새끼라니 아 제가 좀 말이 좀 거칠었나요? 죄송합니다. 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한 명 방송한다고 이렇게 잡아가다가 이렇게 멍석말이 하는 것 같아갖고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 근데 그렇게 욕한 사람은 잘못. 그리고 제 논란이 무슨 피해를 줬다고 지금까지도 저런 얘기를 하는 게 나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물론 제가 뭐 방송을 좀 계속 하고 있지만 와 근데 코트님 방금 발언은 그러면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 아무런 그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니한테 무리를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왜요? 저도 님 팬인데 지랄하고 있네. 저도 님 시청자예요. 진짜 개소리 하지 마세요. 저 지금도 노래 플레이리스트에 오늘이 지나면 제가 박재현님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딱딱 말씀드릴게요. 재현님 네네. 제 논란이 님에게 어떤 슬, 뭐 어떤 충격을 드리고 뭐 아이고 아이고 잠시만요.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감사합니다. 화가 나셨습니다. 지금 이해가 나. 근데 그냥 같이 리액션 해주고 좀. 별풍선 안 감사합니다. 그만 물어뜯으세요. 예, 저도 좀 그만 물어뜯으셨으면 좋겠고. 예, 그 일단 재현님이 저한테 그러면 뭐 뭘 해주셨는데요? 뭘요? 뭘 해줘야 되나요? 당연하죠. 제가 뭐 님한테 딱히 후원은 한 건 없지만 그럼 닥쳐이 개새끼야. 시청자 하나하나가 후원한 거 아니에요? 내가 님 방송을 가고 있네. 아니 네가 팬인지 아닌지 네가 팬인 척 하는 건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 뭐 지입으로 팬이라고 하면서 그게 다 어떻게 팬이야 병신같은 새끼가. 코터님 근데 님 논리대로라면 아니요 저는요 두 분이랑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한 아니, 말로 오자마자 이렇게 시비 걸고 시청자라고 할게요. 시청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조리돌림 하는 게 이게 무슨 팬이야 병신같은 새끼가. 저는 근데 조리돌림 한 적이 없어요. 죄송한데 아니요 제가 어떤 조리돌림 지금 그랬어요? 제 방송 보고 있는 팬분들이 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런 애들 성향은 다 저런 똑같은 목소리냐 하면서 지금 다들 불쾌하고 그 계세요. 그 팬이다. 그 BJ의 그 조리돌림을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쳐 나가세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아니 그리고 아니,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분에게 죄송한 건 없어요. 미안하지만 해병을 바래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코트님 논리대로라면 그 별풍선 받는 소리도 절 진짜 미안한데 네 같은 놈이 그리고 애초에 제가 얘기를 저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안 하냐고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리고 님 팬들이나 시청자들한테 미안하다고 생각을 안 하냐고 여쭤봤잖아요. 박재현 방재가 언성 높이지 않고 대하잖아요. 언성이 슬슬 높아지고 계세요. 누가요? 제가요? 아니 님이요. 지금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세요? 열변을 토하는 게 아니라 제 주장을 말하는 거죠. 님이 오해하고 계신 거. 그러니까 언성 높이지 마시라고요. 아, 이게 그러니까 언성 싸우고 싶지가 않은데 왜 자꾸 이렇게 아니, 시비를 걸고 싶어.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그동안에 저는 말 안 걸어주시면 안 본인이 등판해가지고 제... 듣고 싶지 않아요. 마이크 끄겠습니다. 네. 자꾸 그러시면 이게 왜 조리돌림이냐고요. 아, 그러니까 재현님 얘기하고 싶은 네네. 게 뭐예요 결론적으로. MBTI가 뭐예요? 질문 그거요. 아름 씨랑 잘 푸셨냐? 무슨 얘기예요? 아니 고양이님? MBTI? 아 궁금해져가지고. 아 제 MBTI요? 네네네. 코터님 아름이가 누구죠? ESTP요. ESTP. 예. ESTP. 아니, 그러니까 코트님 대답 회피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한번 알려주세요. 아 그럼 그만해라. 아니 나는 진짜 아니, 저게 나 솔직히 저한테 뭐 타격도 안 되고 자꾸 뭐 전 여친 언급하고 뭐 이런 것들 언급해가지고 저 뭐 당황스럽게 하려고 하나 본데 너무 많이 했던 패턴들이라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님들아. 그리고 저는 박재현님 소리 끄고 시한분이 그냥 소리 끄겠습니다. 자꾸 계속 저 공격하는데 이게 무슨 예 방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예 아무런 방해 도움이 안 되는데 자꾸 저렇게 얘기하는 게 두 분이서 계속 공격하잖아요 지금 저렇게. 아니 그냥 같이 놀면 되지. 그러니까 전 여친 얘기를 왜 해요? 맞아요. 지금 전의 흐름이랑 너무 이해 그 안 되잖아요. 그 이 흐름이랑 안 맞잖아. 지는 전 여친 없나? 그러니까 열등감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은별님은 지금 말하는 힌트를 붙잡고 혼자서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계시는데 애초에 저도 코트님한테 싸우자고 말한 게 아니라 궁금하고 여쭤봤을 뿐인데. 여러분들 100개 또 터졌습니다. 네, 여자분이 방장님 맞아요. 예. 아니 본인이 기분 나쁘다면 그만하는 게 맞죠. 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왜요? 애초에 처음에 이런 아니 박재현님 그만하세요. 팬이라는 이유 하나로 의심하면서 욕먹었는데 제가. 아이고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제는 네. 코트가 아니라 나에 대한 기준만 왜 이렇게 엄격한 거야 씨발. 정이 없는데 저 개소가 아니지. 근데 진짜 찰총님 별풍선 그만 쏴주세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시한 분장님 네. 이 사람은 진짜 배가 아픈가 보다. 아니 그게 이제 같은 시간 아무래도 토크온 하면서 하려하는데 저 병신들은 밥동딸만 하니까 당연히 열등감이 있겠죠. 나는 돈 버는데 저 병신들은 열등감에 사람 계속 깎아내리기만 하는데 해피 내 맘이야 야발로 그렇죠.
그래서 두 분 그만하시고. 진짜 안 좋다. 제가 근데 사람을 깎아내리기 이전에 본인이 깎아내릴 깎아내리기 저격이라는 것 자체가 님 수준이 보이시는 거예요? 재현님 알겠어요. 재현님이 아 뭐, 죄송합니다. 예, 이제 그만하세요. 끈 줄 아직 안 컸구나. 감사합니다. 예, 재현님 그만하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는 게 님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아니 근데 포트님 빈정거린 게 아니라 저는 진짜 님 팬이었어요. 노래도 자주 듣고 말 존나 많다 진짜. 아니 진짠데? 아 그래서 저기 뭐야 팬이었어요 팬이었어요. 야이 코트 씹 돼지야. 아니 저 두 분은 인신공격은 하지 마시고. 아니 저 두 분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좀 그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 좀. 왜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예? 아 근데 뭐 제가 없는 얘기 지어낸 것도 아니고. 아... 그러니까 반성하래잖아요 코트님. 아니 무슨 반성을 해? 하세요, 아니 왜 반성 외치세요. 네. 아이고 100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그만 쏴주세요. 열등감 그건 저 혼자 코안과 함께 해주세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니 저 두 분 빼고는 뭐 다른 분들은 뭐 안 그런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예. 아 근데 저 두 분을 네. 왜 제가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저 진짜 궁금해서. 몰라서. 아니, 저는 사실 모르는 것도 문제가. 아니 저는 사실 두 분이 자아 실현을 못해서 그런 병신 같은 열등감이 생겼다고 제가 이런 식으로 님 비아냥거리고 소리 꺼야겠다. 안 되겠다. 말해봤자 말이 안 통하네. 저한테 엄격하게 굴지 말아주세요. 두 분 소리 듣게. 아 근데 방장님 좀 제재는 안 해주시나요? 아니 자꾸 아니, 계속 공격만 하니까 이게 너무 좀 대화가 안 돌아가고 방에 싸움하는 거 구경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 두 명 계속 내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계속 반박을 저렇게 하니까 시한부님 원성 높이지 마시고 시한부도 그러고 재현도 그러고 두 분 좀 안 해주시겠어요? 아니, 네. 아니 코트님 제가 님 비꼬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네. 대화를 시도 무슨 대화를 한다는 거야? 그만하세요. 예. 그냥 내려주시면 안 돼요, 방장님. 아니 방에 아니, 방에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님들아. 나도 뭐 싸우면은 진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 계속 싸워요. 근데 안 하고 싶다고 재현님. 안 하고 싶다 그러잖아 내가. 내가 뭐를요? 싸우기를 열을까? 아 왜 저러 지금 성격 존나 꼬였다. 와 성격은 내가 아니라 아니, 님 이상한 거예요. 미친 사람 같아. 재현님 님 빼고 다 님 병신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 아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 유민님 님이 제일 병신이에요. 재현님이 저를 깎아내리고 했을 코트님이, 때 코트님이 그러니까 제가 코트님이 방송하시는데 나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건 이해가 가겠어. 근데 아니, 왜 저래, 유민님 저 입 다물고 있으면 님은 아무 영향 아니 좀 저 재현님 재현님 아까 그 그만 싸우자고요. 아 좀 그만 아니, 그러니까 좀 이제 코트님한테 악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존나 꼬였네 이 사람. 와 미친 거 같아. 뭐야? 아니 지금 코트님한테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저기 그만 저 하잖아요. 코트님한테 욕한 거 아닌데? 빌런이다. 그냥 우리 대화하고 말던가 하자. 아 근데 중신들 이 방에서 대화하고 있을 때는 끼지도 못하다가 이때다 싶으니까 한두 명씩 옆에서 막 죄송한데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개병신 머저리 같은 새끼야. 그러니까 시끄러워 은별아 너는 쓰레기녀나 여기가 무슨 헌터다니 중신 새끼가 남자애들이 말 쳐가지니까 자존감 높아져가지고 집시야 지금 시작이네. 개병신 하지 마세요 제발요. 방장님 좀 내려주세요. 포트방송 타가지고 너 대국민이 네 걸레년인 거 다 알겠는데 어떡하냐 이제 그럼 중신 새끼야. 어? 성격 진짜 중신이다. 아니 제가 왜 안 빼고 난 거예요 방장님. 아니 나도 방장님 이해 안 가면 왜 그래요? 아니 근데 나는 너네가 제일 이해가 안 가. 아니 방장님 들어와가지고 와 똥올리네 쓰레기 새끼들 어떻게든 방송 타가지고 아, 방장님 한통속이에요? 지켜보겠다고. 아니요 한통속이 아니고 정신들을 좀 차려라. 아니 왜 이런 왜 저런 애들 아니 방장님 왜 저런 애들 풀어놓고 화상이 저한테 꽂히는 게 조금 그렇네요. 아니 그러니까 방장님 지금 아 그게 아니라 방장님 한통속이 아니면 방장이 관여를 하든 말든 님들이 대처를 똑바로 하는 데지 왜 방장 대처를 하는 거야. 대처를 강요해. 들을 거 없고 그거를 왜 요구해. 아니 저렇게 꼬인 사람인데 시끄러우신 분들 다 내리겠습니다. 네, 재현님 예, 예, 예. 재현님 좀 내려주세요. 와, 근데 진짜 꿀 같지도 않다. 뭐 하고 있어요. 재현님 그만하세요. 진정을 좀 해보시고. 아, 내렸다가 잠깐 내렸다가 올린다고 제가 정신 차리나요? 아,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해라, 씨발. 아, 그만 좀 징징대라 근데. 어? 아니, 자기가 징징대면서 누구한테 징징댄다는 거야? 아니 뭐 당당히 권력을 뭐 안 쓰면 님들은 대화가 불가능해요? 아니 그럼 다 같이 끌까요, 님들아? 고도의 방법이 되겠네요. 그 코트님만 끄면 될 것 같아요. 박재원이랑 시한부 공작 저 두 명 좀 다들 꺼주시는 거 다들 찬성하시면 그렇게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방장이 네. 자기 그걸 안 하고 한통속이야. 아, 한통속이 아니고 듣기 싫으면 아니고 그냥 본인이 끄면 돼. 막 나가라 뭐 내려라 할 필요 없고 그거나 방장이 알아서 할 거지. 아니죠. 방장이 그래도 이 방의 주체인데 방장이 컨트롤할 수 있어야죠. 방장도 신기하네. 그러니까
듣기 싫으면 그냥 꺼버리네. 그러니까 제가 일단 등장함과 동시에 저 계속 깎아내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저 두 사람은 그런 얘기에 남들이 웃어주는 걸로 자기 자존감 이렇게 채우는 애들인데 뻔히 보이는데 저 패턴들이 님들이 이제 그래도 그만하라고 할 때 좀 그만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방장한테 부탁을 한 거죠. 네네. 방장이 안 하잖아요 관리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아니 근데 강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서로 마이크 꺼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얘기예요 제발. 아, 전 아니 그럼 방 관리하는 방을 가면 되잖아요 솔직히 팩트를 얘기하면. 아, 저 두 명 끌게요 그냥. 에이, 아, 다른 얘기예요 제발. 어 너무 힘들다. 정신적으로 막 피폐해지네. 아 근데 패닉 아 재현님이 억울하시네. 근데 봐봐요. 근데 지금 봐봐요. 재현님 아 또 시작이다 또 시작. 아 나 저 두 사람 안 끄고 있으니까 다 또 이 대화가 또 혼선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 재현님 이미 공격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말이 아가 다르고 오가 다른데. 그죠 그냥. 아니 네, 끄시는 게 어때요 다들 해나요?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는데 저 사람은 지금 방장이 안 내리는 걸 이용해가지고 계속 뭔가 방에서 분탕질하는데? 자 싸우지 마시고 시끄러우신 분 스피커를 다 꺼버렸어요. 예 저는 꺼습니다. 롤토체스 합시다. 롤토체스. 저 롤토체스를 하시는구나. 누가 네 말에 대답해주는 게 처음이냐? 왜 이렇게 흥분을 했어? 저 사람 흥분한 건 이제 자기 자아실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 와 시험 공장 이 사람도 스피커 바로 꺼야겠다. 근데 네, 좀 인생이 얼마나 안 풀리면 저렇게 불만이 쌓여가지고 씨발 바닷가에 표류하는 개념 아니 그냥 다른 얘기하면 안 되나요? 저 진짜 떨어져. 아 나도 진짜 싸우기 싫은데 저 사람한테 너무 시비를 많이 걸었어. 죄송한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싸우기 싫으면 님도 그만하세요. 근데 아니 스피커 끄고 다른 얘기 하세요. 예예예 그럴게요. 근데 뭐 두 분에게 감사한 건 있어요. 별풍선 1000개 넘게 받았어요 이 방에서 분들 때문에. 고맙습니다. 매우 감사하네요. 예. 혹시 별풍선 1000개면 얼마 팬들이 짜증나죠 저런 병신들 보면은. 예. 더 지져라 우린 별풍선 쏠게 이거였거든요. 예, 돈벌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병신들아. 야무지게. 네. 좋겠다. 그만. 정형님, 이정형님. 뭐야? 어 갑자기 너무 조용한데? 아까 너무 오디오를 저 두 명이서 이렇게 양쪽 스피커를 두 명이서 네. 담당해가지고 근데 이거 솔직히 피고 싶은 거 다들 아는데 좀만 참아서 잠깐만 방 분위기 좀 환기시키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저 두 명 또 키면은 또 분란이 생겨요 제가 봤을 때. 아 근데 잠깐만 지금 누가 카메라가 어플 켰어요? 어 이거 기념사진 촬영했다. 아 저 닉네임 뜬 거요? 나도 해야겠다. 셀피 누가 찍어요? 찰카? 아니 개처는 윈도우에 개처기는 여기... 있는데? 폰으로 또 찍는 게 감성도 있고. 아 그래요? 네네. 저 인스타, 알겠습니다. 예. 인스타 공유용이네 이거. 아, 또 싱글벙글하네. 네. 다들 뭐 하고 계셨어요? 이 새벽까지? 좀 마시고. 저는 뭐 그냥 이제 새벽에 좀 이른 시간에 왔거든요. 저는 원래 활동 시간대가 5시 막 이럴 때라서 근데 오늘은 좀 일찍 한번 들어와 봤어요. 주말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오자마자 첫 방에서 이런 침대를 봤네. 또또 결국 키셨구나. 또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저는 진짜 참을게요. 이 방이 조금 재미가 없고 약간 좀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전 두 분 안 키려고요. 예. 고양이님 내 방송 나온 사람 안 들려. 둘 다 사운드 교정하지고. 네 코트님. 아 아니 저 뭐야 제 방송 나왔던 분이라고 채팅창에 누가 그래갖고. 아 진짜요? 예.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재현님 킬게요. 감사합니다. 저 뭐라고 하려고 재미가 없죠. 아니 재현님 네네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자의식 과잉이세요. 아니 근데 코트님 이게 사람들이 자극적인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네네 코트님 아니 나 일단 제가 죄송하고 닥쳐 병신아 뭘 제 의견적으로 한번 들어보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나는 재현님이 주장하는 게 나는 재장님이 재현님이 주장하는 게 주장이 아니라 그건 거의 호소야.
자기 이야기 들어달라고 지금 떼쓰는 거나 똑같아. 당연히 지금 억울함이 있으니까 호소를 하죠, 니마. 뭐가 억울해? 오자마자 시비 존나게 털어놓고. 제가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휩쓸리지 않으니까 당황해가지고 지금 살짝 바뀌었잖아요, 님 패턴이. 아, 그러니까 코트님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 사람들한테 병신 취급당하고 있으니까. 저는 님한테 먼저 시비를 아, 소리 꺼야겠다. 안 되겠다. 아, 끄면 그만이야. 아니, 저렇게 꼬인 사람이랑 어떻게 대화를 해? 아니, BJ 보면 개발자가는 저런 부류들이 한두 명씩 꼭 있더라고. 아, 왜 지가 씨발 인생 안 풀린 걸 남한테 풀라 그러지? 아니, 나 재현님한테 그럼 하나 마이크 켜고 물어볼게요. 재현님. 오, 진짜. 무슨 일 하세요? 하시네요? 아니, 무슨 일 하세요? 이 소통이 안 되시네. 무슨 일 하세요? 저요? 저 학생이에요, 학생. 무슨 학생? 대학생이에요? 네네. 어디 대다녀요? 그거까지는 그 방송하고 있는데 밝히고 싶지 않은데? 맞아, 근데 저거는 그럴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코트님, 저는 님한테 들어오자마자 씨. 아, 소리 꺼야겠다. 싫어. 안 들어. 안 들었어. 안 들을 거야. 남들이 웃어도 난 안 들을 거야. 나만 안 들으면 그만이야. 난 안 귀여우시다. 아, 귀여우시다. 난 안 들을 거야. 아, 근데 오늘따라 코트님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여. 아니, 저 기분 좋죠. 저 두 사람 때문에 그래도 오늘 약발방하면서 풍선을 몇 개 땡겼는데. 저한테 중요한 거는 저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벌이가 중요하죠. 솔직히 뭐 토크하면서 모욕적인 언사 좀 당하고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꺾이는 게 아니라서 상관없습니다. 마음대로 짓거리라고 하세요. 안 들으면 그만이고 오히려 내 방송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야, 누가 코트 왕따라고 그러니까 적시가 좀 다른 주제로 아예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뭐 어떻게 할까요? 재밌는데요? 제가 또 저 사람도 켜야 되나요? 아니, 주제를 들을 순 있는데 호응이 안 오니까. 아, 힘드네. 결국은 또 켜야겠네. 박재현 시킬게요, 소리. 어, 감사합니다. 예, 말하세요. 뭐. 네네.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어, 저는 처음. 꺼야겠다. 안 되겠다. 또 저런다. 내가 물어보잖아. 아, 괜찮아졌어요? 좀 이게 좀 가라앉았나요? 또 호소하네. 환장하겠다. 아니,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너무 일방적이었어. 내가 강형욱 같다고요? 다시 킬게요, 그러면. 재현님. 네. 괜찮아졌어요? 어, 네네. 근데 그건 뭐 이렇게 어이없다는 듯이. 코트님은 좀 괜찮아지셨어요? 전 나빴던 적이 없는데요? 네? 아까 기분 되게 나빠 보이시던데? 아, 또 비아냥거리네, 미치겠네. 아니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아, 이 사람 존나 꼬였네. 아, 이거 보통 일, 그냥 보통 수준이 아닌데? 뭐 얘기할 때마다 계속 냉소로 화답을 하네. 그게 뭐 자기가 진짜 여유로워서 그러는 건가? 보통 내기가 아니야, 지금. 이 사람 전두엽 개망가졌네. 토크온 얼마나 하세요, 박재현님? 저요? 저 하루에 한 1시간, 2시간 정도? 한두 시간이요? 멍치지 마세요. 여기서만 지금 3시간 있었을 것 같은데. 3시간이요? 2, 3시간 오래 하는 건 좀 토크온 오래 한다 그러면 좀 창피한 것 같아요? 아니요, 옛날에는 오래 했었어요. 근데 왜 1시간이라고 줄여요? 아, 요즘에는 별로 안 현실 감각이 없어서 그런가 보네. 요즘에는 별로 안 해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별로 안 했으면 일주일에 몇 번 들어오세요? 일주일에? 이번 네. 주에 지금 한 두 번째 들어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요? 네네. 엊그저께인가 한번 들어왔었고. 본인도 이렇게 창피한 걸 아는 건가요? 뭐 밥 다 드셨어요? 아이고, 저런 식으로 대화하면은 진짜 네? 알만하다, 알만해. 왜 모를려? 현실이 많이 부끄러우시겠어요, 재현님.
아니요, 안 부끄러워요. 하나도 안 부끄러운데? 아니요, 저 친구도 있어요. 친구 있어요? 네네. 예. 어, 친구가 있어요. 친구도 많은데? 거짓말 하네. 그래요. 친구 많댄다. 아씨, 진짜인데 안 믿어주네. 거짓말 하지 마. 아, 근데 유민님. 유민님? 여보세요? 재현님. 이제 다른 얘기해도 돼요? 재현님. 네네. 그 진짜 좀 정신과 가서 치료를 받든지 하세요. 지금 전두엽이 많이 망가지신 것 같아요. 진짜 죄송한데 제가 아니라 님이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막 전여자 친구한테 무슨. 아 진짜로 박재현님은 좀 신경정신과 가서 치료를 좀 받으셔야 돼. 보니까 존나 자극적인 거에 찌들어가지고 뇌가 맛이 간 것 같아.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런 애들이 칼부림한다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그냥 좀 불쌍한 부류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 숨기고 살잖아. 익명에 기대 갖고. 군대는 갔다 오셨어요? 그게 재현님? 무슨 상관이란 둥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 군대 갔다 오셨어요? 정신적 막 이런 거를 노네. 재현님 군대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3군지사 갔다 왔습니다. 예? 아시나요 혹시? 몇 사단? 상군지사요. 사단이 아니라. 아, 상군지사 갔다 오셨어요? 군수지원사령부고요. 예. 근데 님 공익 아니에요? 저 공익 아닌데요? 제가 뭐 현역 갔다 왔으면 님이 뭐 아시나요? 아니, 채팅창에서 뭐... 저런 애들 군대 보내야 된다고 하길래 그래서 아... 물어본 거죠. 코트님은 군대 갔다 가셨어요? 오셨어요? 아, 저 갔다 왔죠. 22사단, 3대대, 율곡부대. 아세요? 아세요? 아니, 모르겠어요. 어딨는 거예요? 재현님 아세요? 아니 모르겠어. 씨도 모르네. 병신 같은 새끼야. 근데 씨발 내가 모른다고 더럽게 몰아가는 거 봐. 씨도 모르고 나도 모르네. 님도 몰라요? 몰랐죠. 상부산지 뭔지 뭐 모르죠. 그러면은 재현님. 네네. 그 저 뭐냐 나이가 지금 그럼 몇 살이신 거예요? 저 24이요. 24살. 무슨 과예요? 그것도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예, 알겠습니다. 네네. 말하고 싶지 않대. 학과도? 아, 근데 그 시청자들 쪽지 좀 그만 보내달라고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제 방송 보는 사람들 중에서 쪽지 보내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갖고. 제가 근데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라서. 이거는 쪽지 내용을 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제 욕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원래. 근데 이런 묘한 나들 솔직히 너무 많이 싸워봐가지고 재현님 같은 분이랑 너무 좀 말다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서로 기싸움인 거고 서로 깎아먹는 거밖에 안 돼서 전 진짜 먼저 한번 손을 한번 내밀어 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지현님? 어, 저도 좋습니다. 예, 아까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뭐 둘 다 잊어버리는 걸로 할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전 재현님 이제 키고 이제 다음 시안부 공장님 한번 켜볼게요. 시안부님 말씀 안 하고 계세요? 아, 저분은 근데 너무 죄송한데 코트님. 저 병신 같은 날. 죄송한데 커터님 저지랄하는 거 봐. 병신 깡능이 빠진 새끼. 지겹다. 저 개사를 쳐먹는 새끼들. 아니, 악밖에 없어가지고 저렇게 방송하는 사람 보면 막 계속 깎아내리고 물어뜯고 싶을까? 아니 저렇게 해갖고 지한테 남는 게 뭐야 대체? 나 공격하고 내 기분 망쳐놓으면은 지가 뭐 행복해지나? 지 인생은 그대로인데? 나 진짜 이해 안 가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켜볼게요. 시안부님. 네. 말투 좀 바꾸시면 안 돼요? 코트님의 기분을 망친... 코트님의 개번함을 망트면 이지랄하는 씨발 새끼네요. 아우 지겨워. 와 근데 아까 전에 근데... 막 코트님이랑 이런 논쟁이 좀 있을 때는 막 본인들이 막 말하고 싶은데 우리 때문에 말 못하는 것 마냥 막 그래놓고 조용해지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재현님 아직도 그래, 안에 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저렇게 보자 그랬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아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재현님이 저랑 상대 입장 바꿔갖고 이렇게 몰려보지 않으면은 그거 공감 못하실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사람들은 또 방에서 대화도 하고 싶은데 이 방에 여러 명 있는데 대화 지분이 재현님이랑 저랑 시안부님이랑 세 명에서 계속 싸우고 누가 한 명 깎아내리는 드립 쳐가지고 한번 깔깔 터지면은 그거 가지고 계속 몰아붙이니까 토콘이 항상 그렇잖아요. 이런 그 분쟁하고 이런 것들 저는 많이 당해봐서 아는데 결국 서로에게 남는 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만하자고 하는 거지. 저는 남는 게 있습니다. 아 그건 모르겠고 진짜. 저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억울한 게 있는데 얘기 좀 하면 안 되나요? 개버러지 새끼 웃는 거 봐 시발 새끼 저거 재밌나 보네. 저는 남는 게 있어요 코트님. 뭐가 남아요? 네? 뭐가 남아? 그 저는 이제 취미 생활이지만 님은 직업이잖아요. 이게요? 네. 직업의 일환이라고. 님은 직업을 갖고 BJ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 거고. 예. 저희는 님을 깎아내림으로써 이제 취미를 취미의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서로 그러면 이 십새끼야. 얻어가는 게 있다. 아 맞지 않나요, 코트님? 근데 뭐 남 깎아내려가지고 그걸로 자기 자존감이 채워진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게 남이나 계속 헐뜯고 사세요 그러면은 인생을. 그럼 되겠네. 저희는 이제 근데 이제 근데 그거는 확실한 건 있어요. 그 시간이 네. 길어지면 님만 초라해질 뿐이죠. 님 아무것도 아, 이런 거 없잖아요. 이룰 것도 없고 개병신 인생이잖아요. 그저 네. 익명에 숨어가지고 남만 헐뜯고 깎아내린다 그래서 님이 달라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님은. 근데 코트님 제가 코트님의 어떤 지금도 걸 깎아내렸죠? 지금도 말하는 거 봐. 커터님 사회성 떨어져가지고 개병신 새끼. 코트님의 어떤 부분을 제가 깎아내렸죠? 아까 들어와가지고 그런 얘기 한 거 자체가 사람이 불쾌한데 그러니까 얘기... 무슨 얘기요? 한 번 더 말해보세요. 이 새끼는 진짜 악랄한 새끼네.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전 여친 이름 언급하고 그런 건 하지 말아야지 인간으로서. 그게 아니라 재현 얘기라고 이 개비. 아니 재현님이 언급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재현님한테 얘기할 게 안. 똥 같은 새끼들 다. 잘했다. 잘됐다. 달달하다. 몇 개 받았죠? 이거 하면서. 아 진짜 개악질이었는데 진짜 다행이었던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나 진짜 이게 나 또 느껴 약간 사회실험하는 것 같았어. 이거 저 두 명에서 저 두 명도 재현 그 밑에 있는 놈 둘 다 솔직히 진짜 개악질 중에 악질이야. 근데 저 두 사람이 계속 공격하니까 그걸로 방에서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를 까게 되면은 내가 오늘 진짜 기분 나빴을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중립적으로 하지 말라고 저 사람이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 자꾸 왜 하냐고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쟤네들이 꺾인 거야. 토크는 어쨌건 남들한테 그 군중심리에 굉장히 취약하거든. 저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마워야겠네. 와 진짜 괴물새끼도 만났는데 다행이다. 오케이. 박재원, 아니 뭐야 이 방 또 생긴 거야?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가려고요. 저 때문에 방이 진행이 안 네네. 되는 것 같으니까 저도 네네. 예. 저 말고 이제 다른 분들 다 이제 이런 모였으니까 님들끼리 저 잘 얘기하고 코트님 군중 심리 소리 끌게요. 예, 소리 끄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끌 사람 꺼야겠다. 예. 군중 심리가 뭐야? 저도 뭐 저 갈게요 저. 예. 재밌게 노세요. 아 이거 씨 방송 보면서 또 씨발 비아냥거리고 있었네 미친 새끼들. 어 지겨워. 결국은 한통속이 맞네 쟤네들 다. 아 씨발.
들어가지 말걸. 어. 아. 저기서 또 나 씻고 있겠네. 아, 지겹다. 어? 놀리랑 전기랑 노래랑 가지가지 하네. 어, 이거 뭔 소리야? 아, 노래나 해라. 아, 코트야. 아, 싫어. 눈카... 어, 이거 왜 이래? 내가 선을 좀 당겼나봐. 저 뒤에 마이크 선 있잖아. 네. 저거 한 번만. 아. 아, 아, 아. 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 또 소리 들렸네? 뭐 이러냐? 이어폰 소리 들리는 거야? 어, 이어폰에서. 이어폰 문제인 거예요. 이어폰을 그럼, 저 해봐봐. 아이고. 어, 소리 너무 큰데? 방송에서 안 들리더라고요. 방송에서 안 들려? 너 들어봐. 오이씨. 잠깐만, 이거. 어. 지금도 그래요? 그거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어 됐어 이제 안 나 이제 안 나 저희는 안 보면 소리 안 들렸어요. 형만 들렸던 거. 아 또 들리는데? 옆에 한번 꽂아보실래요? 아 미치겠다. 거기 말고 여기 한번 꽂아보실래요? 됐다 됐다 됐다. 아 얘 때문이었네. 얘 때문이었어. 인프체 됐어 됐어. 코트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트야. 아, 코트. 씨발, 진짜 미치겠네. 왜 이 씹새끼야? 얘기해봐. 너 진짜 코트인데? 뭐? 아니야. 광장 얘기해봐, 뭐? 아, 개병신인 거. 야, 저 진짜 코트잖아. 왜 진짜 코트? 아, 저 예빈아, 얘기해봐, 뭐? 이 씨, 목소리가 똑같네. 아, 그러니까 얘기하라고, 이 새끼야, 뭐? 아, 미안하다. 안 건들게. 꺼져라, 저 멀리. 아, 미안해. 어. 아, 이 12충 때문에 미치겠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씨발 깜짝 놀랐어. 진정성과 여유 사이. 끌어갖고 펑펑 울어대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안 되지. 안 되니까 하는 얘기지. 도망쳐야 돼. 뭐가 안 되나요? 도망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앞에 여자가 울고 있어요. 여자가 내 앞에서 울고 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안아주지. 여자가 내 앞에서 그냥 울고 있는 상황이요? 안아주지. 모르는 여자요? 아니요. 님이랑 아는 사람인데 울고 있어요. 아, 아는 여자인데 울고 있다. 네네네. 그럼 뭐 그냥 뭐 발로 차버리죠. 아, 장난이고.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장난이고 그냥 뭐 저 옷 소매나 뭐 이런 걸로 뭐 그냥 뭐 닦아주겠죠. 울지 말라고. 어 좋다 이거. 네. 아 근데 꼭 굳이 내 옷으로 닦아줘야 돼? 그 여자 입고 옷으로 닦아줄 수 있잖아. 아니, 근데 일어나지도 않을 일로 이런 특상공론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뭐라고 아, 뭘로 닦아줬다고? 그 입학한 순간에 아니 굳이 꼭 내 옷을? 어, 내 옷은 소리니까. 아니 뭐 지가 입고 있던 옷을 내가 닦아줘도 되겠지. 너를 반팔을 입고 있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아니 반팔 밑에 걸려가지고 약간 수도 있는 거죠. 야, 명상 사도이게. 예, 그것도 있는 거지. 신박하다. 코드 풀어주고. 뭐 지어대로 한다는데 뭐 어떻게? 어. 꼭 그 애들이 꼭 자기 옷을 안 풀어. 내 옷을 풀지. 그러니까 너트크래커님 알았어요. 좀 그만 좀 오세요. 아, 저 닥쳐주시면 안 돼요? 아니 뭐. 아, 왜 이렇게 말끝마다 빠닥빠닥 대들어요. 싸우지 마요. 제가 대들었다고요? 네. 저보다 우더른이신가요?
네, 맞. 알겠습니다. 대들지 않을게. 아마 맞을 걸요? 대들지 않을게. 아, 아마. 어른이죠, 어른. 네, 방에 여성분은 안 계세요? 아, 네. 아니, 없죠. 아, 아마 한명 강퇴하고 여자 빨리 초대하냐. 아, 니가 뭔데 초대나 받아요. 예? 우리는 여자 딱히 필요 없는 방인데. 네, 이 방 여자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 좋죠. 그런 마인드 좋네요. 여자가 가능해요? 여러분들? 네 방인데 아, 너무 아재 방 같다. 어, 그렇죠. 맞아요. 아재. 아니, 여자 없으면 카페도 안 간다는 사람이. 네, 그렇군요. 사람 아, 근데 이 방은 뭔가 좀 내가 힘들다. 안 웃. 나랑 코드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 뚱뚱하고 못생긴 게 죄인가요? 죄 아니죠. 그게 어떻게 죄입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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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님. 네. 여성분인 것 같은데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신 것 같은 그런 방제가 보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 그... 뚱뚱하고 못생긴 건 죄가 아니죠. 애초에 그렇게 태어난 거고 그런 내가 정할 수 없는 건데. 아니, 코트야. 너가 돼지여서 걸로... 그래. 아, 씨... 짜증나. 방장님. 어, 코트야. 너가 돼지여서 그래. 방장님, 방 흐름이랑 전혀 안 맞는 저런 아첨꾼들은 좀 저기 내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너가 돼지여서 저게, 그렇다고 저게, 아니, 저런 인간이 뭐 방에서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야, 너가 돼지여서 그래. 예, 안경돼지. 나갔잖아, 시발로마. 어, 너가 안... 아, 병신 새끼. 아이, 지겨워. 여러분, 내가 돌아다니다가 정 아니면 내가 그냥 방을 팔게. 아, 오늘 진짜 뭔가 불쾌지수 맥스 찢네. 가는 방마다 애들이 유쾌한 애들이 없어. 안녕하세요. 그런 느낌이 중요하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노래를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왔는데요. 네. 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시고 이론적으로보다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실습 위주로 가는 편이라서 불러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좀 배웠던 게 있어요. 그 무슨 압력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고 해서. 아, 그거는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본인이 할 수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배우긴 했는데 잘 되지는 않아요. 그냥 제일 잘하시는 노래 하나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진단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아까 했던 거 한번 불러볼게요. 사비만 해주세요. 사비만. 앞부분 하지 마시고. 아, 그래요? 이거 무슨 노래인데요? 조지 노래인데 해봐도 돼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저기 앞부분 하지 마시고. 그 조지 노래는 가창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노래인데 음색이 중요한 거지. 아, 근데 이게 소리가 되게 노래방에서는 이게 막 작게 들려가지고. 노래방용 노래가 아니에요, 애초에 조지 노래는. 저도 조지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예. 네. 저도 조지 뭐 좋아해, 뭐 이런 노래 좋아해요. 잔잔하고. 근데 그런 감성은. 네. 사실 이제 그냥 뭐 가창력이 크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좀 느낌있게 불러야 되는 거라서 그 느낌을 찾는 거는 사실 크게 지금 알려드리는 것보다 기본기가 중요하죠. 기본기가 돼야 어떤 느낌도 낼 수 있는 거니까. 예,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발라드를 한번 해보세요. 저 발라드 못해요. 조지가 저... 발라드를 하는데 발라드를 못한다뇨. 아, 조지 발라드예요? 아, 방장님 좀 뭔가 꽉꽉 막히셨네. 아, 제가 아까 해봤던 거를 아니 뭐 하나 시키면은 그냥 아, 얘 뭐 이거 해볼게요 저거 해볼게요 하면 되는데. 아, 잘 못해요. 근데 진짜 발라드를 대달통 후려 쳐맞은 새끼 마냥 말. 방장님이 틀딱이라 그래요. 이해하세요. 아니, 틀딱인 거 떠나가지고 뭔가 너무 이게 사람이 되게 그 좀 네.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아, 한번 해볼게요. 네. 아, 아까 나야. 네. 결국 조지 노래를 처하네. 아, 시발 고집봐. 아. Drop it out, my baggage, my money, I can drop you everywhere. Pack it up, easy 하게 챙겨 보는 멀리 던져두고서 drop it off.
wake up, wake up. 아, 죄송한데 그만요. 그만. 스탑. 그 예. 이런 노래를 연습하시는 거는 본인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요. 지금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제 좀 한 300m를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조깅을 한다고 생각하면 네. 지금 방장님은 조깅화를 신은 게 아니라 뭐 스케이트 날 붙어 있는 스케이트 같다 그걸로 막 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제가 그나마 비유를 해드린 건데 네. 운동화라도 신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안 맞는 걸 가지고 지금 나막신 신고 지금 쳐 뛰고 있으니까 카프킹 마렵네요. 뭐, 어떤 노래를 불러봐야 될까요? 노래를 애초에 좀 가창력을 좀 이렇게 키우려는 노래가 있고 뭔가 이제 감성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감성적으로 좀 가는 영역으로 간다면은 노래가 안 늘죠, 니마.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런 노래가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좋으면 하세요. 노래는 안 늘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계속 그렇게 부르실 거예요. 그러면은 노래도 기초의 단계라는 게 있고 처음부터 이렇게 그렇게 가야지. 네. 뭐 어떻게 바꾸겠어요? 다 단계가 있는 건데. 워밍업이라는 게 또 있고 한 건데. 그러면은 발라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말 알아쳐듣네. 아. 이제 이해가 좀 되네. 예,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예. 그런 일은 발라드. 네, 그런 일은 좋네요. 최근에 폴 블랑코가 불렀죠? 아, 그래요? 예. 그럼 이거 한번 후렴을 할까요? 네네네. 아니면 첫? 그런 일은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안 돼요. 내 사랑 이대로는 이별을 감당하긴 어려운 걸요. 많은 약속을 다 지울 순 없잖아요. 아직도 애들에게 참 많이 있는데. 일단 마지막에 참 많이 있는 그 부분 약간 떨어졌고요. 아 예. 근데 그거는 뭐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부분이고 본인이 인지한다면. 네. 일단은 부르시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아까 그 조지 노래 한 거보다 훨씬 이게 나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아 이제 조지를 좋아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스타일을 계속 파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약간 좀 뭐 바이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그런 게 느껴졌는데. 네. 차라리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하는데 막상 조지 노래 부르면 아주 족같거든요, 듣기가. 아주 그냥 노래가 조져버리네. 예, 네, 별로예요. 아,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이거 뭐 좀 잘하는 사람이 부르는 거 들어보시는데 아무도 안 불러줘요, 노래를. 다른 분들이 노래 안 알려주던가요, 이 방에서? 아, 알려주는데 불러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불러줘요. 그건 이제 지가 할 줄 모르는데 이름만 빠삭한 새끼들이고요. 네. 아 약간 상합을 해야 된다, 하합을 해야 된다, 이게 아,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개소리죠. 그런 전문 용어만 남발하는 새끼들 치고 노래 잘하는 새끼들 별로 없어요. 아 진짜? 전문적으로 배우고 뭔가 커리큘럼이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에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는 정보를 가지고 또 재배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예. 그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은 안, 그거 잠깐만요. 약간 파일조 같은 느낌이구만. 파일조?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 나는 믿을게요. 오늘은 안 돼요. 내 사랑이 이대로는 이별을 감당하긴 어려운 걸요. 많은 약속을 다 지울 순 없잖아요. 아직도 해드릴게 참 많이 있는데. 어,
잘하시네요. 어, 이제 잘하시긴 잘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맞아요? 어허. 아니 그냥 아니, 그냥 뭔가 네, 죄송한데, 그런 어줍지 않은 실력으로 뭔가 지금 뭐 제 스타일을 논하기에는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약간 아니 연성 약간... 높이지 마시고 화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당황하셨어요? 나이가 있으신 것 같은 분위기가 들어가지고 노래에서 아니죠. 노래 연륜은 좀 느껴지더라도 예 네. 아니죠 그래요? 나이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크리티컬 데미지, 플래시 데미지. 아니 그냥 그런 분위기에 들어서도 그냥 말하고 아, 싶었던 그런 거 아니고요. 네. 네. 되게 네. 제가 이제 방금 한 거는 그냥 네. 흥얼거린 느낌이었고요. 네. 예. 어? 근데 뭐 그런 거 같았어요. 약간 가성처럼. 예, 가성이랑 섞어가지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을 낸 거고요. 네. 예. 진성으로 하면 또 하죠. 보여주세요. 한번 그럼 저 음을 한번 아까 하셨던 음대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안 돼요. 오늘은 안 돼요. 내 사랑이 이대로는 이별을 감당하기 어려운걸요. 많은 약속을 다 지울 순 없잖아요. 우와. 아직도 해드릴게. 참 많이 있는데. 우와, 이게 더 듣기 좋다, 아까보다. 아니, 네가 뭔데 평가를 하세요? 아, 듣기 좋다고요, 듣기 좋다는 말이에요. 주제 파악을 좀 전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3천을 해도 왜 지랄이세요? 주제를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배우는 자가. 예. 죄송합니다. 제가 2시 넘게 넘었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좀 듣기 좋아요, 진짜. 이제 뭘 알려주시는 거죠, 이제? 알려주세요. 근데 일단 방장님이 너무 네. 고집이 세서 뭔가 아니요 저는 들을 자신 있어요. 아니요 이미 지금 방장님이 네. 자세가 네. 노래 알려달라고 해놓고 애매한 실력으로 지금 뭔가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네. 지금 스케치북에 좀 낙서가 많이 돼 있는데 네. 이걸 다 지우고 제가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 네, 이거는 그 처음부터 다시 하기가 어렵다. 그쵸, 지금 너무 조지화가 돼 있어가지고 예, 예.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네.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은 조언은 해드릴 수 있겠네요. 어떤 조언이죠? 다시 태어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까 말했던 그 고무망치로 머리 한 대 통 쳐서 이제 리셋 시키면 되긴 해요. 조지나 파세요. 예, 조지를 파는 게 더 좋겠네요. 한우물을 파면 나중에 뭐 예. 아류나 할 수 있겠네요. 아류. 예. 조지 같은 그런 노래는 해도 지금 그런 일은 했지만 정말 네. 뭐 노래 부를 수 있는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좀 듣는 예. 것만 듣다 보니까는. 뭐 약간 국민 발라드 같은 거 뭐 있지? 뭐 존니 같은 것도 못 부를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취향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꾸 한우물을 파는데 노래가 늘겠어요? 인정하시죠? 죄송해요. 제가 주제 넘었네요. 멜로망스의 선물 같은 거라도 부를 수 있겠어요? 못 부르죠. 조지만 계속 팠으니까. 지금 벌써부터 스스로가 못한다고 갑자기 자신감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나마 그런 이름 같은 경우는 좀 지가 좀 불러봤으니까 뭐 폴 블랑코 쇼츠 같은 걸 보면서 좀 연습했나 보죠. 근데 다른 걸 아예 하려고 하지 않고 편식을 하는데 어떻게 체질 개선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네. 네, 안 그래도 맞습니다. 아까 욕 많이 먹었어요. 더 처먹어야 돼요, 욕. 네. 왜냐면 님 같은 분들은 고집이 세가지고 안 돼요. 고집 안 센 척 하는데 지금도 억울해하잖아. 근데 저게 고집 안 센 척 하는 거지 막상 자기만의 세계가 너무 잡혀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꼴값 떠는 거예요. 가르쳐달라고. 진짜 배울 사람의 자세가 아님. 배울 사람의 자세랑 완전 달라.
맞죠? 제가 뭘 그냥 어떻게... 사람들이랑 놀라고 지금 잠깐 이렇게 시간 할애하는 거지 노래를 진짜 배우고 싶어서 저러는 사람은 아니야. 아, 아니 앞 앞전에 들어오셨으면 그런 말 못 하세요. 저 진짜 지금 너가... 아니야. 아니야.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방장님. 예. 자만하지 말고 또 이렇게 사람 보러 간다 또. 아니죠. 지금 아니, 열받았다는 내가... 건 지금 완성이 높아진다는 건 지금 아니 솔직히... 열받았는 아니 열받은 게 아니고 나는 배우는 준비가 돼 있다니까. 또 이러네. 와 화났네. 열받았네. 아니 화 안 났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관통이 됐다는 거죠. 제가 심리를 사람 심리를 굉장히 잘 파악해요. 방장님. 아니 배우고 싶다는 방장님.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뭐가? 방장님. 네.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뭐가 예민한데요? 괜히 헛웃음 지으면서 예민하지 않은 척하지 아니, 마시고. 아니 뭐가 예민한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모니터 앞에서 귀 빨개져가지고 아닌 척하지 말고 호소하지 마시고. 아이고. 네, 방장님. 네. 그 꼴값 덜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꼬둥이가 한 마리가 들어왔네. 그 전 진짜 꼴값 던 적이 없어요.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존박 버전 부탁드릴게요. 그게 뭔데요? 다 잊었니 말없이 날 잊었니 사랑한단 말로 날 가둬둔 채로 넌 잊었니 난 잊지 못하나봐 바보처럼 빈자리 바보처럼 빈자리를 붙잡는 나 no. 와우 뭐 끝이에요? 아니요 목이 진짜 안 좋네. 이게 뭐, 누구 거라고? 그렉 거라고요? 존박 버전이요. 아 존박. 붙잡는 나. 차라리. 아 목이 너무 안 좋다. 와. 맞아요. 목이 진짜 너무 안 좋네요. 울림이 좋으시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우리 한 물 4리터씩은 마셔야 되겠네. 아 지금 목이 진짜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늘 노래하면 안 되겠네. 아 다른 데 가겠다. 아 목이 안 좋네.